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청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놀다 헤어졌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 막차를 탔죠. 평일이어서 그런지 막차인데도 지하철에는 승객이 많지 않았고 저마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은 여유있게 자리에 앉은 후 슬쩍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중에는 만취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남자친구와 조곤조곤 통화를 하는 사람, 석간신문을 펼쳐보는 사람, 헤드폰 밖으로 소리가 다 새나올 정도로 음악을 크게 들으며 핸드폰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죠. 한적한 그날의 마지막 지하철 한 칸에는 제각각 다르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저마다의 세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들을 잠시 보다가 읽고 있던 책을 꺼내들었죠. 이번 역은 구로, 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도착 안내방송이 나온 잠시 후 지하철이 멈추고 출입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 청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한밤중인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자는 지팡이를 바닥에 부딪혀가며 한 발짝씩 조심스레 발을 옮겼고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지하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지하철 문이 닫히자 남자는 문 앞에 선 채 한참 동안을 행복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청년이 살아생전 처음 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행복 그 자체의 웃음이었습니다. 남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청년은 무언가 모를 뜨거운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깟 지하철 타는 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나 행복할까? 나는 여지껏 무엇에 웃고 무엇에 울었을까? 나는 행복한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꼽고 있죠.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행복은 사랑, 만족, 기쁨, 즐거움, 재미, 웃음, 보람, 평온감, 안정, 희망 등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경험을 통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감정들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비오는 날이 행복한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우울한 날이며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누구는 즐겁지만 누구는 억지로 일을 합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누구는 맛있는데 누구는 별로라고 느끼기도 하고 제 영상 또한 누군가에게는 흥미가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지루하고 따분한 영상일 겁니다. 게다가 감정은 상대적입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자신의 주변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이를테면 내 월급이 10%가 인상돼 기뻤다가도 다른 직원들의 월급은 20%가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쁨은 순식간에 분노가 될 겁니다. 또한 감정은 쉽게 적응됩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죠. 경험은 낯설음을 익숙함으로, 익숙함을 능숙함으로 만들어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한 학습 효과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적응해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은 무뎌짐 또한 얻게 됩니다. 무뎌짐은 능숙함과 달리 우리를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며 행동 의지를 감소시키죠. 로또에 당첨된 100억 원이나 받았던 21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당첨 1년 뒤에는 일반 사람들과 행복감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행복 또한 시간이 흐르면 금세 무뎌지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이란 것은 매우 까다롭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고대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에는 전부 원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방식은 수천 년간 이어져 아직까지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사고로 본다면 하늘에 해가 뜨는 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기 위함이요, 비가 내리는 이유는 생명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극히 비과학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죠. 이에 따르면 인간 또한 행복이라 는 궁극적인 선을 목표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밥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며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거나 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비가 내리는 이유 또한 수증기가 상승하다 구름이 무거워져 내리는 것이지 지상 위의 생명들이 목마르지 말라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은 물리 법칙과 화학 반응들이 요동치며 생성되고 변화하고 사라짐을 반복할 뿐 우주는, 자연은, 생명은, 그리고 인간은 특
특정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심리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인간은 매우 동물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동물이므로 동물스럽다는 말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의식이 무의식보다 중요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에겐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기도 하죠. 이와 관련된 많은 실험 중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데브라 리버만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전화나 문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지 등의 연락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에 패턴이 달라짐을 발견했죠. 바로 여대생들이 가임기일 때 아버지와의 연락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던 겁니다. 매우 놀랍게도 이는 근친관계를 방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행동이었음이 밝혀졌는데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근친관계는 부녀관계였고 이를 방지하려는 시스템이 본인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던 것이었죠. 실험에 참가했던 여대생들에게 실험 내용을 설명해주자 당연하게도 불쾌감을 느끼며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무언가 특별하고 더 고결한 존재라 믿고 싶은 우리에게는 이런 연구의 결과는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2012년 그리스 케비치우스 교수와 연구진들은 미국의 66개 도시를 대상으로 성비에 따른 소비 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도시일수록 남성들의 과소비가 심하며 개인 부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부족한 환경에서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짝짓기 경쟁이 더 치열할수록 빚을 내서라도 이성을 유혹하려는 남성들의 무의식 본능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의식에서 오는 동물스러운 모습을 의식으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여성이 가임기라고 해서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어떤 남성이 도시의 여성이 더 적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빚을 지며 카드를 긁을까요? 이는 명백하게 의식이 무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무의식의 100% 의존에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의 몸이 숨쉬고 심장이 뛰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등의 생명이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체 작용들이 전부 무의식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더라도 인간이 동물스럽다는 말은 결코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대의 심리학계에서는 이처럼 점차 진화생물학적 견해가 도입되며 고상하고 가치지향적인 하지만 손에는 절대로 닿지는 않던 철학적 관점의 행복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화생물학적 관점은 철학적 관점과는 정반대로 행복을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라는 낭만이라곤 1도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너무도 원초적이어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를 이해할 수 있죠. 자, 인간의 모든 감정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쾌감과 불쾌감으로 나뉩니다. 만약 당신이 배고픈 석기시대 사냥꾼이고 며칠 동안 사냥에 실패해서 굶주림이라는 극도의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다행스럽게 다음날 당신은 사냥에 성공했고 허겁지겁 고기를 뜯으며 쾌감을 느끼곤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쾌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기는 다 떨어졌고 금세 다시 배가 고파져 옵니다. 당신은 맛있는 고기를 뜯는 쾌감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서 사냥에 나섭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 먹는 것을 쾌감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먹이를 열정적으로 찾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굶주림으로 도태돼 사라졌겠죠. 마찬가지로 이성과 살을 부비는 쾌감이 강력한 행복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사랑을 나눴고 당연하게도 후손을 많이 남겼습니다. 반면 이성과의 사랑에 쾌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진작에 대가 끊겼습니다. 사냥을 하고 사랑을 하는 행위는 철학적인 관점처럼 자아 성취나 삶의 의미 같이 무언가 고상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고기를 뜯고 이성과 사랑을 나눌 때 오는 쾌감을 많이 그리고 자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더 많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생존과 번식에 있어 유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느꼈던 사람이 더 많이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러한 조상들이 생존하고 번식해서 존재하게 됐으며 그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살아가는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 또한 생존과 번식을 누리는 데에서 오는 것이죠. 연세대 심리학자인 서웅국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을 정의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결국 이 모습으로 간단히 압축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와 달리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배짱이는 쾌감만 쫓는 한심한 작자라는 식으로 일종의 세뇌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면 언젠가 행복이 온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동화에서 배웠던 교훈은 틀렸습니다. 배짱이처럼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기는 사람, 즉 쾌락주의자들을 관찰하며 연구한 실제 실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돈도 더 잘 벌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더 좋으며 심지어 수명도 더 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로 잠깐의 행복을 위해 대부분을 불행하게 사는 개미보다 대부분을 행복하게 사는 배짱이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이는 삶의 질이 행복의 크기보다 행복감을 더 자주 느끼는 행복의 빈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앞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가 고작 지하철에 무사히 탔다는 이유로 그토록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하철에 무사히 탔다는 안도감과 불편한 신체로도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런 감흥도 없는 지하철에 타는 일이 남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쾌감이자 행복이었던 것이죠. 청년은, 아니 저는 아마도 남자에게 있어 그 순간의 행복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무엇보다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죠. 행복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혀진 문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지금까지 주절대며 떠들었던 것은 결국 이 한마디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문은 이미 사방팔방에 잔뜩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숨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이 가장 큰 행복이요. 손만 뻗으면 맛있는 밥이 있고 치킨이 있고 삼겹살이 있고 떡볶이가 있고 손만 뻗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애인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생존과 번식을 만족하는 행복한 삶인가요? 행복은 사상이나 생각 혹은 도덕 교과서 같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핵심은 쾌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손에 닿을 수 있는 일상의 구체적 경험입니다. 쾌감으로 오는 행복한 경험을 다양한 경로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겪는 인생이 곧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허용 범위 안에서라면 배짱이처럼 다소 쾌락주의자가 되어도 좋으니 새로운 쾌감들을 찾아 열심히 겪어보고 내 두뇌와 몸뚱아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스위치가 무엇인지 발견해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채널임에도 과분한 사랑을 주신 덕분에 실버 버튼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